각자의 분야에서 아,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네.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거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네.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있어.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30%만 웃어도 된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 밖에 나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멋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드릴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 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네.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아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될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네. 옆에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야.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신 이 조남수 박사님 옆에서 이제 동료로서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이 옆에서는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이 조남수 박사님을 보고 굉장히 샤이해요. 어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샤이하시고 예, 네. 정이 많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사이니까 직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경쟁해서 내가 더 뭐 이런 건 없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걸로 만족하는 거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요즘은 저는 쓰는 단어가 노후라는 표현을 해요. 노후? 누구?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기존의 공장을 좀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최신식으로 했어요. 네. 아주 정말 자동 공정으로. 그러나 불량품이 더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더 낮게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전에 공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설계를 했던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봐준다. 맞아요. 그래서 네. 노하우보다는 이제 조직의 관리나 누가를 할 때는 노후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누가 메꾸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볼 때.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이 네.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린 그 당연한 걸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와, 평범한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네.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퍼즐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늘 네네. 예 조남수 박사님 조남수 박사님 인비지블이네 정확하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원래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보다 다 남들이 더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잘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잡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아, 너무 멋있잖아.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조직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굳건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김상욱 박사님도 그렇고 이유 박사님도 그렇고 이제 사랑하는 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사님들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가치를 먼저 실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게 눈에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평소에 박사님이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또 사랑하시는 조남수 네. 박사님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빛이 난다는 것은 스스로를 태운다는 거예요. 빛이 말고 이제 저쪽으로 보고서 영상 편지 같은 걸 해주시면 어떨까. 영상 편지. 이게 네. 우리가 실은 아까 이 조명도 있었지만 조명을 담당하는 분은 필히 조명 뒤에 있어야 돼요. 조명 안으로 들면 자기는 존재 가치가 아닌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 국과수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제 일선에서 누군가라도 빛을 받진 못해요. 항상 그 맞아요. 뒤에 있죠. 그 사명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남수 박사는 끝까지 이게 말하자면 초는 태워야만 빛이 나잖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아마 본인이 타는지도 모르고 태우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서로 쑥스럽지만은 아이가 조 박사님 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한 속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